이제 손금으로 볼 때의 부자 손금. 네, 부자 손금은 대표되는 손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냐 그러면 삼지창 손금이 있고요. 막진 손금이 있고요. M자 손금이 대표적인 부자 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삼지창이에요. 삼지창. 요런 모양도 있을 테고요. 태양선, 이 사업선이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운명선에 붙었죠. 자, 운명선, 태양선, 사업선이 선명하게 삼지창 모양을 한 손금으로 세 개의 손금이 있어서 삼지창이라고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 삼지창 손금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재물운이 특히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삼지창 손금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주영 씨, 이건희 회장을 꼽을 수가 있는데, 세계적인 부자의 대표라고 하는 뭐 워렌 버핏도 포함이 되고요. 삼지창 손금으로 이름이 알려지거나 거부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 막진 손금이에요. 반복이 되는데 약간씩 의미가 다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요 막진 손금을 일자 손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 손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원숭이 손금이 왜 원숭이 손금인지 아세요? 제가 이제 어린이 대공원을 가보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를 가봤는데 오랑우탕하고 침팬지 원숭이가 유리창으로 이렇게 딱 밀폐된 공간에 안에 있어요. 손바닥을 딱 짚을 때 딱 보니까 진짜 일자더라고. 원숭이들은 전부 다 이 손금이요 다 일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손금이라고 하나 봐요. 자, 이 일자 손금은요 감정선과 두뇌선이 합해진 것이 바로 막진 손금이에요. 이 손금은 무조건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아니면 도, 극과 극을 달려요. 잘 되면 회장, 잘못되면 거지. 그래서 이 보통 이제 막진 손금을 대박나는 손금이라고 많이들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막진 손금이라고 다 대박이 안 난다, 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 막진 손금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운명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운명선이 없는 막진 손금은 그냥 큰 소리만 치고 빈수레에 요란하기만 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막진 손금인데 운명선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는 부자 손금이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손금을 봤더니 운명선이 없어요. 제가 대놓고 거지라고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운명선이 없더라고요.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놀고 계시대요. 놀고 있는데 무슨 돈을 법니까? 그래요. 네. 뭐 정주영 회장님도 막진 손금. 자, 성취하기 일단 강합니다. 막진 손금은요 성공에 대한 의지력이 대단해요. 욕망이 어떤 누구보다 강한 손금이 바로 이 막진 손금입니다. 네. 그리고 일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성공 성취욕이 누구보다 강한 게 바로 막진 손금이에요. 성공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M자 손금이, M자 손금을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M자 손금이 대박나는 손금입니까? 대박 가능성 있죠. 근데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노력도 해야 돼요. 네. M자, M자가 감정선하고 그 두뇌선하고 연결되는 운명선이 짧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 이 연결되는 라인이 있게 되면 M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모양으로. 네. 유재석 씨, 워렌 버핏, 오바마, 배용준, 마이클 조던, 이수만 씨, 이명훈 씨도 M자 손금. 예.
요건 이제 후천적인 노력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M자는 좀 있어요. 예. 중년의 운이 강한 손꿈에 해당이 되고, 예.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다. 이 운명선이 연결이 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노력 열심히 하면 M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거 뭐예요? 손꿈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자, 손꿈이 좋아도요, 본인이 노력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 감을 따먹습니까? 아니, 그 감나무에 매달린 감이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노력을 해야죠. 잡으려고 해야지 돈을 벌죠. 잡으려고 해야 감을 따먹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젊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요, 막진 손꿈이고 일자 손꿈인데 돈을 못 벌어요. 저는 삼지창 모양을 했는데 돈을 못 벌어요. 저 M자 손꿈인데 왜 돈을 못 벌죠? M자 손꿈이더라고요. 돈을 못 벌어요. 노력을 안 해요.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이제 손꿈 보면서 저 M자 맞죠? 그래요. 딱 보니까 M자예요. 네. 나이가 한 30대 중반 되셨는데 지금 열심히 놀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놀고 있대요. 자, 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잠깐 노는 거 말고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내가 재물을 모으려고 해야 재물운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M자 손꿈이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M자 손꿈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노력을 통해서 노력을 기울이게 되니까 M자라고 하는 이 손꿈이 재물운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M자이기 때문에 뭐 삼지창이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 내가 노력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어떤 성공도 나한테는 없다라고 하는 거. 예. 아시겠죠? 자, 또 하나는 이 재물운이 강한 손꿈이 어느 한 포인트 M자냐 아니면 뭐 막전냐 뭐 삼지창이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손꿈으로도 재물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아 뭐 M자가 아니래서 나는 뭐 재물운이 없나요? 그렇게만 꼭 보지 마시고 손꿈이나 수상은 선 하나에 너무 얽매이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내용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코끼리를 장님은 안 보이죠? 코끼리 코를 만지고 본 적이 없는 장님이 코끼리 코를 보고 코끼리 모양을 상상한다라고 하면 제대로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코끼리가 아니라 말이나 뭐 당나귀나 초식동물 귀를 잡고서 형상을 짐작한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손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물운 보는 곳은 운명선, 태양선, 사업선, 재물선 몇 가닥 있어요. 뭐 세네 개? 예. 그리고 뭐 두뇌선이 좋으면 또 그러겠죠? 몇 가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운명선이 없고 태양선이 없는데 돈을 잘 버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요? 바로 손 모양이 달라요. 운명선이 없고 태양선이 없어도 재물운이 강한 손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물운이 좋으신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아닌 이 선이 없는 경우에도 재물운이 돈이 많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 다음 기회에 제가 다른 강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